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세간의 염조랭곡 표조로 할 상현사 마카자가 원래 친구 사이였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라에서 무한열차파 에피소드를 캐리한 혈귀와 귀혈대 지형 쪽 최고의 인기남들이 바로 아카자와 표조로죠. 그 둘의 케미도 상당해서 원작에서 둘이 만나는 부분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마치 오랜 라이벌 관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한번 아카자와 표조로가 친구였다면 어떤 느낌일지 써보려고 해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랭곡 표조로는 유서 깊은 염주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과 신체능력을 가졌죠. 랭곡과의 당주는 귀살대 일을 하면서도 평소에는 도장을 운영하며 검사들을 기어내기도 했는데 표조로는 검을 잡자마자 자신의 위 5살까지의 수련생을 모두 검으로 이길 정도의 센스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 신주로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며 기뻐했고 엄마 루카는 기쁨과 동시에 이 힘을 올바르게 쓰길 원해 표조를 불러 네가 가진 힘은 약한 이를 돕기 위해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표조로는 그 이후로 함부로 힘을 쓰거나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힘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끼리 노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명이서 덤벼들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보고 표조로는 어째서 다수가 한 사람을 공유하는 거냐며 말리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 한 아이는 자신에게 덤벼든 아이들을 묵사화를 내버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아이를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그 아이는 표조를 보고 내 녀석도 덤벨 테냐고 주먹을 휘둘렀고 표조로는 그 주먹을 피해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주먹을 피하는 녀석이 있다니 굉장히 놀랐고 더 흥분해서 표조로 향해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는데 표조로는 그것을 전부 막아내며 버텼죠. 표조로 역시 막아냈는데도 충격이 엄청났고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투닥거리면서 싸우다가 둘은 지쳐서 동시에 쓰러졌고 그 아이는 나는 내 녀석과 싸우기 전부터 다른 녀석들을 상대하느라 체력이 빠진 상태였으니 이번 싸움은 내가 이긴 거다 라고 했고 표조로는 나는 일부러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했던 것이었으니 제대로 된 승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조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었고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하쿠지라고 했죠. 그렇게 표조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또래 중에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기했고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강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 어느 날 표조로는 엄마 루카의 심부름으로 아빠 신주로의 친구 케이조의 도장인 소르 도장에 간 음식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얼굴에 온통 멍투성이가 된 소년을 마주쳤고 그는 며칠 전 자신이 만난 하쿠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쿠지는 표조로 보고 뭘 봐 임마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표조로는 얼떨떨하게 있었는데 그때 케이조가 하쿠지에게 꿀밤을 박으면서 이 녀석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했죠. 표조로는 케이조에게 아저씨 혹시 숨겨둔 아들이 있었나요? 라고 놀라며 물었고 케이조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이 녀석은 이번에 우리 도장 문화생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된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쿠지는 흠 이라고 하면서 표조로가 준 음식을 받아주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표조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케이조를 바라봤고 저 녀석은 이라고 말하니까 케이조는 너랑은 저번에 한바탕 했다고 들었다 그래도 저 녀석 뼛속까지 나쁜 녀석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며 하쿠지를 이 도장에 들여온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쿠지는 연말에 태어난 아이로 어린 시절 엄마가 병으로 죽고 아빠마저 병 때문에 멈춰 누워 일을 나가지 못한 상황이었죠. 어린 하쿠지는 그런 아빠의 약값을 벌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어린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없었고 계속해서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아빠를 보자 소매치기라도 해서 아빠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매치기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어른들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하쿠지는 악바리 근성으로 그것들을 견뎌내며 꿋꿋이 소매치기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잡혀가게 된 하쿠지는 그곳에서 몰매를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자신의 병 때문에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버렸다며 자식의 인생에 짐이 될 수는 없다면서 목을 매 자살해버렸습니다. 하쿠지는 그저 아빠랑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신을 두고 떠났냐며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폭력으로 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옆 동네에까지 오게 되어 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표조로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뒤 어떤 한 아이가 마을 아이들을 전부 묵사발 내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케이조가 찾아가 봤는데 그는 마치 분노에 가득한 어린 수로아도 같았고
케이조는 왠지 모르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 자신의 제자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하쿠이는 그 말을 흔쾌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고 곧장 케이조에게 덤벼들었지만 이 마을에서 렌고쿠 신주로 다음으로 강하다고 평가하는 케이조였기에 그대로 참교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절한 하쿠이를 데리고 자신의 도장에 데려가게 된 것이었죠. 케이조에게는 몸이 약한 딸 코유키가 있었고 자신이 가끔 해결사 일화하러 나갔을 때 코유키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하쿠지에게 부탁했고 하쿠지는 범죄자인 자신의 집에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묻자 아까 전에 범죄자인 너는 내가 박살 내줬으니 괜찮다고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쿠지는 그의 처음으로 느껴본 인간적인 따스함을 받았고 케이조의 도장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었죠. 그 후 케이조로는 케이조의 도장에 자주 놀러가 하쿠지와 함께 수련도 같이 하고 코유키와 말동무도 해줬고 그 세 명은 절친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코유키는 쿄조로와 하쿠지에게 오빠들은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 쿄조로는 최강의 검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하쿠지는 최강의 무술가가 되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는 것이 꿈이라고 했죠. 하쿠지는 코유키에게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묻자 몸이 건강해져서 강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쿠지는 왠지 모르게 쿄조로를 쏘아갔고 쿄조로는 내 얼굴에 무엇이라도 묻었나? 라고 했죠. 예전에 코유키가 어릴 적 쿄조로를 좋아했다는 케이조의 말을 떠올라 괜히 열이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쿄조로의 엄마 루카가 죽게 되었고 하쿠지와 코유키는 장례식에 찾아와 쿄조로를 위로했는데 하쿠지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유키와 나 모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으니 너도 힘내라고 했죠. 그래 쿄조로는 고맙다고 하며 미소를 지었고 루카가 살아생전에 남들보다 강하게 태어난 쿄조로가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었지만 하쿠지라는 소년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라서 하쿠지와 쿄조로는 18살이 되었는데 쿄조로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검사가 되었고 하쿠지는 엄청난 무술을 구사할 수 있는 소류도장의 부기자가 되었죠. 쿄조로는 어느새 귀살대에 들어가 꽤나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하쿠지에게 너도 귀살대에 들어오지 않겠냐고 했지만 자신이 귀살대에 들어가면 코유키는 누가 지키냐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코유키는 자기가 아직도 몸 약한 어린아이인 줄 아느냐며 이제 나도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래도 하쿠지는 그저 코유키의 옆에 오래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었고 쿄조로 역시 그걸 알았기에 더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쿄조로에게 하쿠지와 코유키가 찾아왔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뇨할 말이 있다고 하자 쿄조로는 무슨 일이냐고 긴장을 했죠. 하쿠지는 나와 코유키 이번 달 말에 혼인을 하기로 했어 코유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접기를 바란다 라고 했고 쿄조로는 엄청 호탕해 웃으면서 혼인을 축하한다고 했고 그런데 나는 코유키를 사모한 적이 없었고 그저 너네 둘 다 친구로서 아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쿠지는 그 말에 그럴 줄 알았다면서 괜히 지금까지 마음 졸였다고 하며 수닥거렸고 그들은 밤새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요란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둘의 혼인을 이틀 앞둔 날 쿄조로는 귀살대 임무를 끝내고 둘의 혼인을 축하할 선물을 사 소류도장에 찾아갔는데 그 앞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피냄새가 풍겨왔고 황급히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미 그곳은 난장판이 된 상태. 부러진 마루에는 코유키가 쓰러져 있었고 마당에는 케이조가 쓰러져 있었죠. 쿄조로는 케이조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케이조는 어떤 혈기가 찾아와 우리를 공격했고 하쿠지조차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하쿠지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자 하쿠지는 이미 그 혈기에게 머리가 뚫려 죽었고 그 시체는 그 혈기가 가져갔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고 곧 숨이 멎어버리고 말았죠. 쿄조로는 엄청나게 절망하며 곧장 코유키에게 갔는데 코유키 역시 이미 치명상을 당한 상태였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쿄조로씨 제발 하쿠지씨를 구해주세요 라는 유언을 한 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이 잔혹한 결말에 세상이 떠나갈 듯이 절규를 했고 몸속에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며 순간 얼굴 부분에 반점이 발현이 되었죠. 랭고쿠 가문은 케이조와 코유키의 장례를 맡아 진행을 했는데 신조로는 아내를 잃고 매일매일 술에 빠져 살았다가 절친한 친구였던 케이조의 죽음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귀절대 주라는 인간이 술에 취해 가까운 곳에 있던 친구의 집에 혈기의 습격을 알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 친구와 그의 딸을 잃었다는 것에 엄청난 후회를 했죠. 쿄조로 역시 그저 정의감으로만 혈기가 쌓았다면 이제부터는 엄청난 복수심까지 생겨 이 세상의 모든 혈기들을 전부 말살시켜버리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쿄조로는 반점으로 인해 한층 더 강해진 전투력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주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죠. 한편 어디선가에서 눈을 뜨게 된 하쿠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하고 자신이 지금 왜 이곳에 있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희미하게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카자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고 자신에게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분노의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희미한 기억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코유키와의 결혼 앞두고 어느 날 자신은 아버지의 무덤에 가 함께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하고 왔는데 자신의 도장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케이조와 코유키는 죽어있는 상태였죠. 들어보니 이웃 도장의 사람들이 실력으로 너네를 이길 수 없으니 우물에 돌 타 독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자신은 엄청난 분노와 함께 이웃 도장에 찾아가 수십 명의 관계자들을 주먹으로 때려 죽여버렸고 그 후 무자를 만나 인간을 그토록 증오한다면 혈기가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혈기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났죠. 그렇게 인간에 대한 분노를 가진 채 자신의 기억 속에 원수들의 모습과 비슷한 도장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전부 때려 죽였고 그들을 잡아먹어 엄청나게 강한 혈기가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히로는 평소처럼 혈기들을 사냥하고 다니며 어느새 20살의 나이가 되었고 어느덧 자신에게도 여러 명의 치우코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신체능력을 가진 여자 대원 칼로지 미치리는 자신이 화염의 호흡을 알려주자마자 곧바로 선배 시험을 치른다며 갔고 표지로는 왠지 미치리의 덤벙대는 성격 탓에 불안해서 감독관 역을 자처했는데 혈기를 만나 미치리는 화염의 호흡이고 뭐고 없이 그냥 힘으로 혈기들을 뭉겨버리며 목을 베어냈고 특유의 유연한 검술을 사용해 생각보다 쉽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표지로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미치리를 따로 불러 혹시 화염의 호흡 말고 다른 호흡을 사용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권유를 했죠. 미치리가 가지고 있는 괴력은 화염의 호흡에 어울리긴 하지만 특출나게 유연한 몸을 활용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파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자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훈련 방식까지 알려주는 큐즈로의 다정함에 하트 뿅뿅이 되었고 역시 랭고쿠 씨는 너무 멋져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랭고쿠 도장에 찾아오게 된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그는 예전에 랭고쿠 신주라가 뱀혈기에게서 구해준 뒤 기살때가 되어 실력을 쌓았고 사주의 자리까지 올라온 이였는데 신주로와의 인연으로 표주로와도 꽤나 친하게 지내던 주였습니다. 미치린 오바네를 보고 처음 뵙는다며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오바네는 마치 싫어하는 벌레를 보는 것처럼 흠칫했고 미치린의 인사를 무시한 채 지나갔죠. 미치린은 무시당했다는 것에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쿄조로가 아 이구로는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자랑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니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치린은 아 앞으로는 저 사람한테 말을 걸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보통 기사할 때 온데 특히 주들은 대부분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칠한 편이었지만 쿄조로만큼은 누구에게나 호탕한 성격을 가졌고 친화력도 좋았기 때문에 미치리는 쿄조로에게 엄청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카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풀기 위해 귀살대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혈기를 적대하는 그들의 모습에 마치 자신의 원수처럼 느꼈고 그들을 사냥하며 분풀이를 해대고 있었죠. 그때 귀살대원들을 발견 후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한 명은 무능하게 생긴 인간이었고 한 명은 우욕만 과다하게 많아 보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아카자를 발견 후에 일륜도를 꺼내들었고 저 혈기를 잡아 출세길을 열어야겠다며 한 명이 곧장 뛰어왔고 아카야는 그런 그의 칼을 방울깨기로 부러뜨린 후 온몸을 조각조각 큐브 스테이크 조각을 내버렸죠.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물어타는 이 혈기는 엄청난 실력을 가졌고 사실상 자신의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카야는 무라타에게 너도 어서 덤벼 라고 했고 무라타는 온몸을 덜덜떠며 공포에 짓눌렸죠.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주지 라고 하며 무라타를 향해 뛰어가 주먹을 날렸는데 그 순간 화염의 호흡이 날아와 아카야의 주먹을 막아냈고 아카야는 그 파워에 쭉 뒤로 밀려갔습니다. 무라타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글썽였고 그의 모습을 보고 염주님? 이라고 묻게 되었죠. 그러자 지금 염주는 내가 아니고 내 아들 녀석이지 나는 선대 염주 랭고쿠 신주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긴 내가 맡을 터이니 너는 뒤로 물러나 있어라 라고 덧붙였죠. 아카야는 주의급의 실력을 가진 자가 나오다니 이거 참 흥미롭다며 그대로 뛰어가 난타를 날렸고 신주로는 그 공격들을 빠르고 묵직하게 막아내며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주로는 아카자를 상대하면서 뭔가의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카자 역시 그 위화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다가 아카자는 그런 잡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신의 혈기술인 파괴사를 실행하기 시작했고 신주로는 그 파괴사의 모습을 보고 순간 평정심을 잃으며 방어자세가 흐트러져 공격에 맞았고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신주로는 다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카자를 쳐다봤고 이 녀석 정체가 뭐냐 라고 했죠. 아카자가 쓰는 파괴사의 동작은 바로 친구 케이조의 기술인 소리였고 죽은 친구의 기술을 쓰는 혈기였다는 것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뭔가 아들 쿄조의 친구이자 케이조의 후기자라고 했던 소년의 실루엣이 아카네의 모습에 비춰보였고 그 아이는 혈기회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설마? 라는 생각을 했죠. 아카네는 뭘 그렇게 꿈을 대는 거냐며 다시 한번 파괴상 공격을 신조에게 날렸고 신조는 그것들을 전부 막아내며 화염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현 주들을 전부 합쳐봐도 가장 베테랑의 주였던 만큼 신조의 전투력은 엄청났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카자를 압도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조는 아카자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내며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이 엄청난 위압감에 귀세가 위축되어 부들거렸죠. 그때 신조는 랭고후 가문에 내려오는 절대비기 화염의 호흡 5위 연옥을 시연했고 그 투기는 주변을 집어삼킬 만큼의 화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카야는 저 기술을 제대로 맞으면 죽을 거라며 강해지지 않으면 소중한 무언가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각성을 하게 되었고 파괴살 라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시전하게 되었죠. 그러자 눈꽃 모양을 한 나침반 문양이 바닥에 전개되었고 신주로는 연옥을 사용해 공격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것을 보자 아카자의 목을 치지 않고 옆에 팔 한쪽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다른 팔로 강력한 공격을 시전해 신주로의 복부를 뚫어버렸죠. 신주로는 아카자에게 미안하다 케이조 코요키 하쿠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는 머리가 엄청나게 지끈거리 시작했고 신주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신주로는 아카자가 나침을 전개했을 때 바닥에 나온 눈꽃 모양의 문양을 보고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그건 바로 케이조의 딸 코요키의 머리장식과 같은 문양이었고 코요키가 어린 시절 절체했던 친구 케이조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그런 거에는 영 보는 눈이 없으니 네가 좀 도와달라고 했고 신주로가 케이조와 함께 시장에 가 놀라운 머리장식이었기에 절대 이길 수가 없었죠. 신주로는 하쿠지가 기억을 잃었지만 여전히 케이조와 코요키를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의 기술에서 알았고 자신이 술에 빠져있어 친구 케이조와 코요키를 혈교에게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혔었던 신조로였기에 또 다른 피해자인 하쿠지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야는 저 남자를 보고 있으니 자꾸 머리가 아파지고 찝찝한 마음이 든다며 그 자리를 훌쩍 떠나버렸고 무라타는 급히 신조로를 지원하며 귀살대의 지원을 불렀죠. 그 귀살대원들이 도착해 신주로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미 장기가 손상되어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쿄주로 죽어가는 아빠를 보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어떤 녀석이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때 신주로는 쿄주로의 손을 잡고 모두 다 미련했던 내 과거에 잘못하시다. 나는 그리 좋은 아빠이자 검사는 아니었지만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쿄주로가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자 신주로는 쿄주로 그 녀석을 구해줘라 라고 마지막 말을 하며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전 염주 랭고국 신주로에 대한 장엄한 장례식이 열렸고 17살의 나이에 염주가 되어 40살의 나이가 다 될 정도까지 줄어서 활약하며 많은 혈기들을 말살 많은 이들을 구해준 최고의 귀살대원이라며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모두가 쿄조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났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을 개발해 하얀삼의 혈기를 퇴치하게 되었고 그 성과로 연주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그의 이제 사제지간이 아닌 나란히 설 수 있는 동료가 되었다며 축하해줬고 미치리는 얼굴을 붉히며 그래도 예전처럼 자주 놀러와도 괜찮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호탕하게 웃으며 서로 임무가 없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무한열차에서 많은 승객들이 실종이 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귀살대원들도 실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치리가 파견이 되었는데 느낌이 상현의 혈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시노부의 말을 듣고 쿄조로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미치리가 조가되긴 했지만 단독 임무에서 12개월의 높은 급 혈기를 만나게 되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지원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한열차를 타게 된 쿄조로 일단 미치리를 찾아볼까 해서 객실을 뒤적고 다녔는데 오이시 오이시 라고 하면서 폭풍 도시락 먹고 나가고 있는 미치리를 쉽게 잡을 수 있었죠. 미치리는 쿄조로 보자마자 엄청나게 반기며 도시락을 건넸고 쿄조로는 이런 임무에 와서 이렇게 과식을 해도 되는 거냐며 말하며 우마이를 외쳤고 순식간에 도시락 수십 개를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승객들은 저 사람들 이상해 라는 생각을 했죠. 그 건표언니와 건표를 했고 미치라 쿄조로는 잠에 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하쿠지와 코요키의 혼인식에 참석해 그들을 축하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꿨고 미치리는 예전처럼 쿄조로와 함께 검술술을 하며 끝난 후 쿄조로의 동생 센주로가 꺼내준 간식을 맛있게 먹는 꿈을 꿨죠. 그런데 쿄조로는 꿈을 꾸고 있던 중 갑자기 위화감이 엄청나게 들었고 굉장히 좋은 꿈인데도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그러자 쿄조로는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혈기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들끓으며 정신력으로 그 꿈을 깨어냈죠. 쿄조로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미치리를 격하게 흔들어 깨웠고
미치는 잠꼬대로 아 국수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효조로는 일어나면 국수 세 그릇을 주겠다 라고 소리쳤고 미치리는 으아 세 그릇? 하면서 눈을 번쩍 떴죠. 효조로는 우리 방금까지 혈기술에 걸려있었고 이 열차 어딘가에 혈기가 숨어있으니 그 자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 미치리는 효조로 앞에서 혈기술에 쉽게 당해버린 것에 부끄러워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아카자는 무자역에서 지금 하연의 엠모가 있는 곳에 비살대추가 두 명이나 있으니 가서 처리라고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대로 무한열차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효조로는 자신들을 잠들게 만든 혈기를 찾아 객실을 누볐고 미치리 역시 효조로의 반대편 오가 혈기를 찾아봤죠. 효조로는 그러다가 다른 승객들과 다르게 눈치만 얼굴로 떨고 있는 직원을 만나게 되었고 효조로는 그를 보자마자 혈기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효조로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혈기의 위치를 말하라고 했고 그는 효조로의 박력의 위압감을 느끼며 열차 위쪽을 쳐다보게 되었죠. 그때 효조로는 곧장 열차 위로 뛰어나갔고 그 위에는 하연인 엠모가 있었습니다. 엠모는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귀찮게 한다며 팔을 뻗어 혈기술을 사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효조로는 본능적으로 낮은 자세로 엠모에게 나아갔고 엠모의 팔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엠모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의 효조로에 놀랐고 뒤로 황급하게 도망을 가보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효조로가 접근해 화염업으로 목을 날려버렸죠. 하지만 엠모는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는데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한 상태였고 객실에는 엠모의 촉술이 자라나며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효조로는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밑으로 내려가 촉수를 베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차 전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탈선을 하게 되었죠. 효조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열차에 덮인 촉수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열차 내에서 귀가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연주 미치리는 효조로가 엠모와 싸우고 있을 때 효조로를 찾아 맨 앞에 한쪽까지 뛰어갔는데 갑자기 열차가 이상한 촉수로 뒤엎이기 시작했고 미치리를 위협했죠. 미치리는 꼬물꼬물거리는 게 너무 징그럽다고 하며 사랑의 호흡으로 위아래를 크게 베어냈는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엠모의 목의 위치였고 무식한 파워를 가진 미치리였기에 엠모의 목이 잘려나가버린 거였습니다. 엠모는 하연 중에 가장 강한 자신이 이렇게 고작 두 명의 교살대원에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특히 여자 검사가 우연히 휘둔 검에 목이 베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자신의 목 위에는 단단한 철로 된 열차 바닥이 있었기에 미치리가 자신의 목 위치를 발견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목이 잘려버리자 엠모는 미치를 저주하며 소멸했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탈선이 되고 미치리는 너무 힘 조절을 잘못했나 싶어서 당하고 있었는데 효조로는 미치리에게 다가와 너는 보기보다 참 감이 좋은 것 같다며 칭찬해줬고 미치리는 쑥스러워하면서 해발죽했죠. 효조로는 일단 다친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을 테니 너는 이 상황을 정리할 기살대 지원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알겠다고 하며 열차 밖으로 나간 후 까마귀를 알렸는데 그때 엄청난 귀가 느껴지며 엄청난 중압감이 미치리를 덮쳤죠. 미치리는 경계태세를 갖추며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상현삼 아카야가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칫 계집주인가?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군 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혈기가 되어 상현삼의 자리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자는 죽이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은 특이한 행보를 보였는데 자신의 무의식이 여자를 죽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전과 다른 혈기들은 그런 아카야에게 골고루 잡아먹어야 강력한 혈기가 될 수 있다고 충고를 했지만 아카야는 누구보다 강함의 집착이 컸고 타고난 전투력과 습득력에 다른 혈기들보다 훨씬 빠른 성장력을 보여줬고 무자는 그런 성장력에 감탄해 아카야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해줬었죠. 미치리는 아카야를 보자 엄청난 긴장을 했지만 귀살대추가 된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며 사랑의 호흡으로 아카야를 공격했죠. 아카야는 그 공격들을 피해내며 여자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의 파괴를 가졌고 이 공격을 제대로 당하면 아무리 자신이라고 해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치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쏟아냈고 아카야는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는 안되며 어찌되었건 상대인 척 죽이지는 않더라도 부자님을 위해 불구의 몸으로 만들어놔야겠다는 생각 후 그대로 미치리에게 뛰어들었고 미치리의 검술을 전부 피한 뒤 발로 미치리를 걷어차버렸죠. 그러자 미치리는 엄청난 충격에 멀리 날아갔고 땅에 대굴대굴 구르며 쓰러졌습니다. 아카야는 이쯤이면 되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미치리는 갑자기 몸에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일어났고 저 혈기 엄청 힘이 세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 모습에 살짝 당하며 보통 뼈 먹고 있는 부러졌어야 할 텐데 저 계집 남들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근육을 가지고 있나 보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리는 다시 한번 사랑의 호흡 시연에 아카야에 덤벼들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공격하기 위해 주먹을 날렸는데 그 순간 화염의 호흡이 날아와 아카야의 팔을 베어내며 막아냈죠. 아카야는 엄청나게 예리한 공격에 놀라 뒤로 물러섰고 저번에도 한번 만났던 화염의 호흡 또 다른 사용자인가?
하며 쿄로를 찾아봤습니다. 아카야는 쿄로를 보자마자 엄청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쿄로는 아카야를 보고 저번에 무라타가 말했던 아빠 신조로에게 치명상을 입혔던 혈기의 모습과 흡사함을 느꼈기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죠. 쿄조로는 곧바로 하야메 옆으로 뛰어가 아카야를 공격했고 아카야는 엄청난 두통 탓에 방심하고 있다가 몸 여러 군데를 베이게 되었는데 그 고통으로 인해 다시 전투 모드로 돌아올 수 있었고 쿄조로의 검술을 맞받아치며 엄청난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 엄청난 공방전에 미치인인 여들틈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는 중 아카야는 파괴사를 나침을 시전하게 되었고 더욱 예민한 감각으로 쿄조로의 모든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쿄조로 역시 더 강한 화야매업을 시전한 후 공격 자세를 취했죠. 그러나 미치리는 이제 양쪽이 거대한 공격으로 부딪힐 거란 생각에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했는데 어째선지 둘 중 누구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쿄조로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가려져 보지 못했던 아카자의 여러가지 모습들, 바로 자신의 절친이었던 하쿠리의 모습들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파괴사를 아침을 시전할 때 보여줬던 눈꽃 모양의 문양도 코요키의 머리장식의 문양과 같았기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었죠. 또한 아카야 역시 나침으로 인해 쿄조로의 투기를 읽자 자신이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이 들었고 두통이 엄청나게 심해지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쿄조로는 코요키가 죽어갈 때 자신에게 했던 하쿠지를 구해달라는 말과 자신의 아빠 신주로가 죽어갈 때그 녀석을 구해주라는 말이 상기가 되면서 하쿠지는 죽지 않았고 혈기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신주로는 그것을 알아보자 평정심을 잃고 당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혈기라면 모조리 말살시켜야 하는 귀살대의 주의자리에 있는 자신, 그리고 눈앞에는 많은 이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빠까지 살해한 원수가 있었지만 그는 본의 아니게 혈기가 된 자신의 절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카야는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고 두통이 잠시 동안 사라지자 그대로 쿄조로에게 뛰어들어 다시 공격을 벗었죠. 쿄조로는 그 공격들을 방어하며 하쿠지 정신 차려 라고 했고 아카야는 하쿠지라는 이름 모른다고 나는 아카자다 라고 하며 도둑 밀어붙이며 조금씩 조금씩 쿄조로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 쿄조로는 계속해서 하쿠지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넌 지금 케이조와 코요키를 죽인 혈규에게 이용당한 것이며 이렇게 되면 난 죽어서 코요키를 볼 낯짝이 없을 거라고 했죠. 아카야는 코요키와 케이조라는 이름을 듣자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다시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쿄조로는 칼이 아닌 주먹으로 아카야의 면상을 후려갈겼고 아카야는 그대로 바닥에 내뒹굴어졌죠. 쿄조로는 이봐 하쿠지, 나의 꿈은 최강의 검사가 되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었고 너는 최강의 무술가가 되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는 것이 꿈이라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야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코요키의 꿈은 몸이 건강해져서 강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것이 기억이 나기 시작한 아카자, 코요키가 죽던 날 밤 무장이 자신의 도장에 찾아왔고 강한 무술을 사용하는 혈귀 한 명을 만들고 싶은데 나이 든 녀석은 필요 없고 젊은 이 녀석이 딱 좋겠구나 라고 했죠. 케이조와 하쿠지는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왔고 동시에 덤볐지만 순식간에 촉수를 사용해 케이조의 몸을 쳐내며 찢어버렸고 하쿠지의 주먹을 잡아 으스러뜨려버렸습니다. 그의 코요키는 주변에 있는 항아리를 무장에게 날렸는데 무장은 그런 코요키의 촉수를 뻗어 복부를 관통해버렸죠. 하쿠지는 분노로 다른 한쪽 주먹으로 무장의 얼굴을 강타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했고 무장은 하쿠지의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부자는 걱정 마라, 인간 시절의 기억들은 지워줄 테니 라고 했죠. 그렇게 아카자는 모든 기억이 떠오르자 엄청난 분노의 포효를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을 엄청나게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쿄조로는 뛰어와 아카자의 팔을 잡았고 이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게 너의 선택인가? 널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에 대한 복수는 이대로 접을 것인가? 라고 말했죠. 아카자는 몸이 다시 재생되며 눈이 분노로 이글이글 끓었고 기부치지 무장, 반드시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순간 그의 입에서 무장의 이름이 튀어나와 걱정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원래 혈기는 무장의 이름이 입 밖에 내고 나면 몸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내가 내 몸을 박살내고 다시 재생했을 때 몸 안에서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무장의 세포 역시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하쿠지의 기억을 되찾아 다행이라고 했고 아카자는 쿄조로에게 우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죠. 약해 빠진 나라서 무장으로부터 코요키와 케이조를 지키지 못했고 혈기가 되어 쿄조로 씨를 죽인 것이라고 이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 무장을 죽인 뒤에는 너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쿄조로는 아카자를 이렇게 세우며 아버지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걸 실천에 옮기신 것뿐 아버지는 너를 구해 함께 무장을 퇴치하는 게 가장 귀살대를 위한 일이라는 걸 내다보셨기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며
우린 그저 눈앞에 놓인 오장이라는 모든 것의 원흉을 찾아 나서면 된다고 했죠. 그때 미치리가 조용히 다가오며 저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분에서 싸우다가 정이 들어버린 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같이 친구예요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런데 쟤는 뭐냐고 쿄조로에게 물었고 쿄조로는 아 이 친구는 내 동료로 연주 칼로지 미치리다 라고 했죠. 미치리는 아무래도 해외 인사인 쿄조로가 혈교의 전투 중에서 친구를 만들어봤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쿄조로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미치리에게 하쿠지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미치리는 광광 울어대면서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자신도 열심히 부장을 퇴치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죠. 쿄조로는 울고 있는 미치리를 토닥여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 코유키가 아파서 홀록대며 울고 있을 때 자신이 가서 보살펴줬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쿄조로가 여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신기한 기분도 들어 희미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아카자와의 일은 귀살대 본부에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곧 귀살대의 지원이 오고 해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아카야는 랭고쿠 가문의 별장으로 가 머물며 추후 상황을 논의하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쿄조로는 무한열차 임무 후에 본격적으로 아카자와 함께 대를 하며 반정으로 인한 신체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자신이 혈기로 살아갔을 때의 기억을 토대로 상현의 혈기들에 대한 정보와 부자에 대한 정보들을 되짚어 기록해놓았죠. 그리고 연주 미치리 역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핑계로 아카자와 쿄조로가 있는 랭고쿠 가문의 별장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함께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미치리가 며칠 전 음주 우주 탱겐과 함께 유각 임무로 따따의 소식이 들렸고 아카야는 유각이라면 상윤육의 혈교가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 녀석은 강한가? 라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 녀석이 아닌 그 녀석들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하며 그들은 두 명에서 하나이기에 상대하기 굉장히 껄끄럽고 특히 오빠인 규터라는 녀석은 공격에 독이 포함되어 있기에 섣불리 상대했다간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졌고 미치리가 덤벙거리다가 독에 당하는 상상을 했죠. 아카야는 쿄조로에게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그곳에 가서 그 근육여자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네가 지금 나서게 되면 무전족 진영이 알게 될 수 있으니 나중 위에 이번 임무는 나 혼자 가겠다고 했죠. 한편 유아에서는 미치리가 유녀로 변장해 잠입을 하고 있었는데 미치리의 아름다운 외모에 남자 손님들이 난리가 났고 미치리와 함께 술을 마시러 많은 이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미치리는 그런데 거기서 음식만 주구장창 퍼먹으며 손님들을 놀라게 했고 손님들을 마지못해 계속 음식을 시켜주며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먹보 유녀로 소문이 난 미치리, 딱히는 미치리에게 찾아와 유녀가 그렇게 먹기만 하면 우리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고 화를 냈고 미치리는 그런 닭기의 모습에서 어떤 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치리는 용기를 내어 손님들이 사준 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 먹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외쳤고 다키는 그런 미치를 보고 눈을 내리깔며 유녀가 말됐구? 라고 하며 싸대기를 날렸죠. 하지만 미치리는 다키의 손을 잡았고 다키는 미치리의 엄청난 팔힘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체감상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남자의 힘보다 강했죠. 다키는 미치리에게 너 정체가 뭐냐? 라고 묻자 미치리는 아 그건 잠입 중이라 말할 수 없어요 라고 했고 다키는 호 너 귀살대로구나 라고 하며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미치리는 흑 오이라니 혈기였다니 라고 하며 놀랐고 다키는 그 모습에 수사하러 왔다면서 이렇게 두나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반문했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 다키는 수많은 오비들을 미치리에게 날렸지만 미치리는 고양이와 같은 날렵하고도 유연한 몸동작으로 오비들을 쉽게 피해냈고 자신의 연검으로 그것들을 잘라버렸습니다. 다키는 미치리의 기묘한 모습의 칼을 보고 당황했고 그녀가 휘두른 사랑의 옷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그때 음주 탱기는 지하에 갇혀있던 아내들과 사람들 꺼내주었고 먼 곳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에 탱기는 곧장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키는 미치리의 공격에 벅차 자신의 오비들을 되돌아오게 했고 하얀색 머리의 다키로 변신하며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리의 날쌘 몸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무리였고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키는 열이 받아서 못생긴 계집애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고 악담을 퍼부었고 미치리는 못생겼다고? 하며 마음의 데미지가 강하게 와 얼어버렸고 아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려다가 다키의 미모를 보자 괜히 주눅이 들어버렸죠. 그때 우지탱겐이 미치리 앞에 툭 도착했고 이봐 칼로지 멍하니 뭐하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미치리는 앗 우지씨 라고 하며 눈물이 핑 돌았고 저 혈기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흑유국 하면서 울먹거렸죠. 탱기는 한숨을 쉬며 혈기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탈 놓고 다키는 지금 날라두고 뭐하는 짓거리들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생기는 너에게 하는 말 아니니까 조용히 짜져있으라고 했고 다키는 어느새 목이 베어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죠. 엄청난 속도로 다키의 목을 이미 베고 온 탱이에 다키는 엄청나게 울어짖기면서 오빠를 불렀고 순간 엄청난 귀기가 느껴지더니 피해 참격이 날아왔습니다. 미츠라 탱기는 동시에 호흡의 검술로 그 참격을 막아냈고 다키와는 차원이 다른 혈계가 나온 걸 알게 되었죠. 규타로는 너희들은 참 잘생기고 예쁜 걸 보니 사랑받고 잘 왔겠다며 부럽다고 했고 그렇기에 죽여버리고 싶다고 몸을 극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츠리는 얼굴이 화색이 되며 아, 저 혈기는 나보고 예쁘다고 했다 라고 했죠. 탱기는 미츠리에게 버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규타로 다키의 합동 공격이 쏟아졌고 강력한 이들의 공격을 겨우겨우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더군다나 규타로의 피해 참여에는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기에 혹시 독이 묻어있을지도 모르니 조금이라도 닿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키와 규타로는 계속해서 날리는 원거리 공격으로 이들을 구석진 곳으로 몰아넣기 시작했고 이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마땅치 않자 초조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유타로는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의 참격을 만들어 그들에게 날렸는데 그 순간 화염의 옵 여모가 날아와 그 참격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다키는 또 어떤 놈이 끼어드냐고 그 공격이 날아온 쪽을 보자 그곳에는 염조 랭고 큐조로가 있었고 아직 늦지 않아 다행이군 이라고 하며 엄청난 투기를 내뿜었죠. 규타로는 쓰레기들 몇 명이 더 들어왔자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며 큐조로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낫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보다 빠르게 큐조로는 규타로의 팔을 잘라버렸죠. 규타로는 큐조로의 스피드에 놀랐고 큐조로는 이들은 동시에 목을 베어야 소멸한다 내가 이 녀석을 맡을 테니 너희는 저 여자 혈기의 목을 베어라 라고 했고 태기는 그거야 어렵지 않지 라고 하며 소리의 호흡을 사용해 순식간에 다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규타로는 짓 목이 메이도록 나둘법 싶으냐 라고 하며 탱겐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 순간 큐조로는 화염의 호흡이 연옥을 사용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투기와 함께 규타로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와 동시에 탱겐도 다키의 목을 베어버렸고 둘의 목은 동시에 날아가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상현의 혈기들을 잡았다는 것에 귀살대 본부는 떠들썩해졌고 이들에게 우회시킨 당규는 휴가차 대장장이 마을에 있는 온천에 다녀오라고 권유를 했죠. 음주탱기는 이번에 잠입 수사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아내 3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고 미츠리는 큐조로에게 수줍게 같이 가자고 하며 그들도 대장장이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츠리는 그곳에서 탱기는 아내들과 온천욕을 하며 쉬었고 큐조로는 자신의 칼날을 다시 갈고 탱기는 대장장이들과 새로운 닌자 무기들에 대해서 상의를 했죠. 그렇게 떨썩하게 저녁밥을 먹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날 밤 그들의 방에 갑자기 혈기가 쓱 들어왔고 그 낌새를 알아채자마자 큐조로가 목을 베어냈지만 그들은 분열하며 각자가 엄청나게 강한 전투력으로 그곳을 숙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현사의 표식이 있었죠. 그때 저 멀리 어디선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탱기는 그곳에 다른 혈기가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이 혈기는 너네에게 맡기고 나는 저쪽을 도우러 가겠다고 하며 뛰어갔습니다. 탱겐이 뛰어간 곳에는 상현우 교코가 있었고 그는 엄청난 스피드로 항아리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농락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상대는 귀할 때 최고의 스피드를 가진 탱겐 곧바로 교코의 속도를 잡아내며 항아리를 부셔버렸고 교코는 온갖 혈기술을 사용해 탱겐을 공격했지만 탱겐은 본디 닌자 출신이기에 잡다한 기술만큼은 자신 있었고 탱겐 역시 온갖 장치들로 교코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자 교코는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종 형태로 변신 후 탱겐을 주먹으로 쳤고 탱겐을 가드라 했지만 그 파워에 멀리 날아가 버렸죠. 교코는 그 사이에 주변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공격하려고 했고 그걸 막으러 뛰어온 탱겐을 수옥발로 가둬버렸습니다. 너네 귀살대 녀석들은 쓸데없이 마음이 약한 게 바로 약점이지. 아무 쓸데도 없는 인간들을 구하려다 이렇게 자신이 죽게 된다니까? 이라고 하며 낄낄 걸었죠. 한편 한탱구가 싸우고 있던 큐조라 미치리 큐조라는 반전 발현 후 압도적인 신체능력으로 한탱구의 분신들을 베어버렸고 미치리 역시 엄청난 전력으로 분신들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목이 잘려나가도 소멸하지 않았고 그들은 조악쿠텐으로 합쳐지며 더욱 강한 혈기술을 사용해 이들에게 데미지를 줬죠. 쿄조로는 조악쿠텐과의 싸움에서 쉽게 밀리진 않았지만 조악쿠텐의 목을 베어내도 계속 재생을 했기 때문에 점점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쿄조로는 미치리에게 목을 베어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에 본체가 숨어있을 테니 넌 그 본체를 찾으라고 말했고 미츠리는 알겠다며 뛰어나갔죠. 쿄조로는 미츠리가 이 넓은 곳에서 본체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며 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버틴 쪽으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조아쿠테의 몸이 무너지게 되었고 쿄조로는 와우 미츠리 넌 정말 대단하다 벌써 본체를 찾았구나 라고 소리쳤는데 미츠리는 뾰로롱 다시 뛰어오더니 뭐죠?
갑자기 혈기의 기운이 사라졌네요? 라고 했습니다. 효율은 네가 찾아서 죽인 거 아니야? 라고 물었고 미치리는 아닌데요? 라고 하며 머리를 극저였죠. 방금 전 한탱구의 본체는 조약쿠텐과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고 미치리가 자신을 찾으려고 전사에서 이탈하자 그 반대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무언가에 쿵 부딪혔고 고개를 들어와 보니 어이 남자답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는 건 너무 추하지 않나? 라고 했죠. 한탱구는 아카야 마침 잘 왔다 어서 날 도와 뿌직 아카야는 파괴살로 한탱구의 본체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심심해서 왔더니 자기네들끼리만 재미를 보고 있었잖아 라고 했습니다. 한편 속발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며 이 속발에서 벗어날 공리를 하고 있던 텐겐 그때 텐겐의 아이들이 뛰어와 그 속발을 쿠나이로 찢어버렸고 텐겐은 콜록거리며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 혈기 녀석은?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쿠는 이미 누군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치고받고가 아닌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루하니 사연삼 아카자가 교코를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있었죠. 텐겐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혈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하며 넋을 잃고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두 마리 이상인을 잡을 수 있는 길이라며 소리의 호흡을 씌워나르고 했습니다. 그때 미치리와 쿄조로가 뛰어왔고 저자는 우리 편이 괜찮다고 하며 텐겐을 말렸죠. 교코는 아카자에게 어째서 우리를 배신한 것이냐고 왜 귀살대 편에 서게 된 것이냐며 분통했는데 아카야는 난 귀살대 편이 아니다 원래부터 냉국 쿄조로의 편이었을 뿐이지 라고 하며 파괴살 종신 시전에 교코의 몸을 전부 박살내버렸습니다. 쿄조로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었고 나도 혈기들을 박살내버리고 싶은데 너네끼리만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따라왔다고 했죠. 텐겐은 어안이 벙벙했고 미치리가 텐겐에게 지금부터 제가 저 두 분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슬픈 이야기니까 눈물이 날 각오하세요. 라고 하면서 둘의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미치리가 엉엉 울어버리는 바람에 효로가 다시 덤덤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텐겐에게 설명해주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상현의 여기 3마리나 잡고 상현삼의 아카야도 효로의 편에 서게 된 만큼 무장의 세력은 전례 없이 취약해진 상태였고 지금이 몰아붙여야 하는 타이밍이라 판단한 효로 텐겐과 상의 끝에 우베아시 당주와 다른 주들에게 아카자와의 협력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쿄조로는 주의 권한으로 주합회의를 열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주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주들은 그 사실에 놀랐고 믿지 못한 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하지 못했던 상인의 혈기들을 처치한 것은 사실이니 아카자를 이용해 무장을 퇴치하는 방식을 취하자고 했죠. 우베아시키 당주 역시 그에 대해 허락을 했고 자신도 어떤 굳은 결심을 하는데 했습니다. 우베아시키 당주는 쿄조로를 따로 부르게 되었고 반전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비밀리에 우베아시키 가문의 사람들과 접촉해왔던 타메어라는 혈기 역시 이번 작전에 활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 역시 무장을 증오하며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 그리고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모든 주들은 최종 구면에 앞서 합동강화 훈련하며 자신의 검술을 더욱 날카롭게 가다듬었고 아카자와 타마엘 정보를 취합해 무한성으로 가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데이 타마엘 조수인 유시로가 혈기술로 무한성으로 가는 통로를 열게 되었고 주들과 아카자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혈기들이 상주해 있었고 부자는 인간들이 무한성 내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혈기들을 모두 무한성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최후결전 주들은 자신들에게 덤벼든 혈기들을 각자의 호흡으로 쓸어버리기 시작했고 효조로와 아카자 역시 엄청난 파워로 혈기들을 박살내버렸죠. 그러던 중 여자 기살대원이 연주 미치리 충주 신호부 카나오는 어떤 방으로 이동이 되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여자들의 시체가 가득했고 엄청난 피냄새와 함께 상인이 도우마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도우마는 활짝 웃으며 마침 더 영양가 있는 여자들을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참 운이 좋구나 라고 했고 그 모습을 보자 신호부는 자신의 언니 카나이를 죽인 원수라는 걸 깨달아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죠. 곧바로 벌레의 호흡을 사용해 도우마에게 덤벼들었고 도우마에게 독을 주입했지만 도우마는 금세 그 독을 소환해버리며 신호부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의 미치루의 카나우도 각자의 호흡으로 도우마에게 덤벼왔지만 그들의 공격 역시 엄청난 재생력을 가진 도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죠. 도마는 철부채로 휘둘러 냉기열정들을 그녀들에게 날렸고 그 공격들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미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열정 때문에 더 이상의 접근이 어려웠고 도마는 계속해서 원거리 공격을 날리며 서서히 이들을 말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벽을 뚫고 아카야 튀어나와 도마의 면상을 쳐버렸고 도마는 그 충격에 멀리 우당탕탕하며 날아갔죠. 도마는 일어나 얼굴을 재생했고 아카자에게 한참 여자들과 재미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카야는 나는 니놈의 그 여자들만 죽이고 잡아먹는 방식이 예전부터 혐오스러웠다. 니놈만큼은
내 손으로 박살내주지 라고 했죠. 아카는 처음 혈교되어 엄청난 성장을 하며 상인의 혈기로 인정을 받았을 때쯤 자신에게 항상 여자를 많이 잡아먹어야 한다며 여자의 시체를 던져주던 도우마에게 굉장히 안 이고운 마음이 들었었고, 도우마 역시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수련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아카네의 모습에 괜히 안 이고운 마음이 들어 더더욱 갈구며 핀잔을 줬었습니다. 그러다 아카네는 그런 도우마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했고, 결과는 도우마의 승리로 끝났는데, 교체혈전에서 승리한 혈기는 패배한 혈기를 흡수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우마는 아카네를 더 오래 자신의 밑에 두면서 괴롭히기 위해 달려두었었죠. 도우마는 그때의 생각이 나 웃음이 나왔고, 상인 3인 당신이 상인 2인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하며 가짠다는 듯이 아카네에게 접근해 부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카네는 가볍게 그 부채를 가져했고 파괴사의 각식으로 도우마의 복부를 강타했죠. 도우마는 피를 토했고 자신의 복부 쪽을 만져보니 갈비뼈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도우마는 부러진 갈비뼈를 재생시키며 예전에 아카자가 교체혈전을 신청했을 때의 움직임보다 훨씬 정교해졌다는 걸 느꼈고, 자신도 진심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거대한 얼음혈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 역시 파괴사를 나침을 시전한 후 그 공격들을 쉽게 피해버리기 시작했는데, 예전 교체혈전 때는 혈기의 재생용을 믿고 혈기술을 맞으면서 그대로 끼어들다가 결국 온몸이 얼어버리며 패배로 끝났지만, 지금은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하고 박살 내버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접근한 뒤 도우마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파악해 공격을 했습니다. 도우마는 근접전에서 어느새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걸 알자 당황했고, 인간을 잡아먹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이런 빠른 성장을 한 건지 놀라웠습니다. 아카야가 예전에 도우마와 붙었을 때는 아카야의 모든 기술의 근본이 되는 파괴사를 아침을 사용하지 못했고, 그땐 그저 분노의 감정으로만 싸웠던 터라 동작 자체도 직선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억을 되찾아 K조에 전수받은 모든 동작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의 엄청난 파괴력을 실어주는 나침까지 얻은 상태였기에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우마는 한참 자신이 밀리자 우선 귀살대 여자들을 흡수해 더욱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얼음 분신들을 사용해 그녀들을 공격했죠. 얼음 분신 하나하나가 엄청난 공격력을 지녔고, 이들은 그 얼음 분신들에게조차 밀리며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치리는 주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매번 도움만 받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며 엄청나게 투기를 끌어올렸고, 순간 미치리의 목에 반점이 생기며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청난 근육질의 힘을 가진 미치리가 반전까지 발휘해 사랑의 호흡을 날리자 도마의 얼음 분신은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고, 아카야는 그 모습에 좋아 근육여자 그대로 밀어붙여 라고 했죠. 미치리는 그에 더더욱 힘을 내며 다른 얼음 분신도 박살내기 시작했고, 도우마가 분신을 사용해 도우마 본체의 힘이 조금 떨어진 것을 느끼게 된 아카자는 파괴사 종식 청은 난장관을 사용해 엄청난 난타를 알렸습니다. 그의 도우마는 거대한 얼음 보살을 만들어 막으려 했는데, 그 얼음 보살은 처음에는 방어를 하는 듯 싶다가 점점 온몸에 금이 가더니 박살이 났고, 아카자의 주먹은 도우마를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마의 머리는 날아가 대굴대굴 굴러갔고, 누군가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바로 충주 시노부와 카나우. 시노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동맥 부분을 베어 칼 전체에 자신의 피를 흐르게 했고, 그 칼로 도마의 이마를 찌르자 아까와는 다른 훨씬 더 강한 독에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이날을 위해 등꽃독을 섭취해오며 피에 독이 돌게끔 해놨고, 원래는 언니의 복수를 받기 위해 자신이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되어 도마에게 잡아먹히려고 했지만, 이렇게 약해진 도우마에게는 이 정도의 피로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마지막으로 아카자가 다가와 썩어 문드러진 도우마와 마주했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에게 축하해, 오늘부터 네가 상현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했고, 아카야는 아니 오늘 모자는 내 손에 죽고 모든 상현의 여기들은 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우마는 아 그래? 그렇다면 상현인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네? 그건 참 다행이군 이라고 했고, 아카야는 주먹으로 도우마의 머리를 박살내며 소멸시켜버렸죠. 시노부는 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카나우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시노부의 팔을 지혈했습니다. 아카야는 그 모습을 지나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죠. 그때 시노부는 아카자에게 고개를 숙여 도우마를 죽이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츠리와 카나우는 그 모습에 엄청나게 놀랐는데, 시노부는 언니가 혈기에 살해당한 뒤 혈기로 엄청나게 잔혹한 독으로 죽이며 혈기라면 무조건적으로 싫어했고, 처음에 아카자와 함께 싸운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살짝 고개를 숙인 뒤 묵묵히 시노부의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한편 큐조로 앞에는 어떤 검사의 모습을 한 혈기가 튀어나왔고, 그는 새롭게 상현 3의 자리를 올라가게 된 카이가쿠였습니다. 카이가쿠는 상현의 코쿠시보에 선택되어 귀살대에서 혈기로 변절했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죠.
표절원은 그를 보고 왜 귀살대를 배신하고 혈규가 되었냐며 그동안 혈규를 죽이기 위해 쓰러져간 동료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야쿠는 귀살대에 멍청하고 약해빠진 검사들은 혈규의 힘을 모른다고 하며 낄낄 웃어댔고 혈규가 되고 나서야 귀살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죠. 표절은 그 말에 엄청나게 화가 났고 투기가 끌어올랐습니다. 카야쿠는 네 녀석은 염주지? 대대로 귀살대 염주들은 강한 전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내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보여주만 라고 하며 범죄의 오불자 세우취한 후 그대로 쿄조로에게 검을 휘둘렀죠. 하지만 쿄조로는 그 빠른 검사를 맞받아쳤고 자신에게 붙은 카야쿠의 혈규수를 화염의 오불을 사용해 덜어냈습니다. 쿄조로는 카야쿠의 검수를 보자 자신의 어린 시절 아빠인 신주로와도 자주 왕래를 했고 어린 자신에게도 재능이 상당하다며 칭찬해줬던 옛 명주 지구로가 제자의 변절 때문에 자결했다는 소식이 떠올랐고 그 장본인이 이 녀석이라는 것에 더더욱 열이 받기 시작했죠. 카야쿠는 우연히 내 공격을 막은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대로 목을 날려주마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번개호흡을 시전했고 효도로는 그에 맞춰 반전을 발휘한 뒤 화염의 호흡 5위 요녹을 시전했습니다. 엄청난 투기가 주변에 집어삼키듯 했고 카야쿠는 겉만 요란해진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라며 뛰어왔죠. 그 순간 효도로는 카야쿠의 칼과 함께 카야쿠의 목을 날려버렸고 카야쿠의 목은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어떤 이의 발 앞에 멈춰섰습니다. 카야쿠는 코쿠시부님 이라고 하자 코쿠시부는 역시 재능 없는 녀석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인가? 인간 검사조차 이길 수가 없다니 라고 하며 카야쿠의 머리를 밟아 없애버렸죠. 쿄조로는 사연의 코쿠시부의 등장에 엄청난 긴장을 했는데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기기와 더불어 자신의 검술이 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서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코쿠시부는 쿄조로를 보고 괜찮은 검술 실력을 가지고 있군. 염주인가? 그 유전자는 참 신기하단 말이야. 마치 넌 초대 염주가 생각나는 외모로구나 라고 하며 달의 옵자 세취했고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상해의 코쿠시부와 마주하게 된 쿄조로. 쿄조로는 반전 발현 후 화염의 호흡을 시전하여 코쿠시부에게 덤벼들어왔지만 코쿠시부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피해냈고 좋은 실력이긴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고 하며 쿄조로에게 참격을 날렸습니다. 쿄조로는 그 참격을 막아냈지만 그 여파로 인해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혔죠. 쿄조로는 다시 한번 일어나 빠른 속도로 접근해봤는데 자신의 움직임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듯이 피하며 어느새 쿄조로의 뒤로가 등을 베어내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반사신경을 활용해 겨우 그 공격을 막고 또다시 날아가 버렸죠. 식은땀을 흘리며 저 녀석은 그동안 만나본 모든 혈기 중에 가장 강하고 특히 검사로서의 무력은 정말 엄청나다 느낀 쿄조로는 결심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뜨거운 투기를 끌어올리자 반점이 더욱 선명하게 나왔고 화염의 호흡, 지평, 주작 쿄조로는 공중 위로 높이 점프를 한 뒤 그대로 주작 모양의 거대한 불기가 함께 코쿠시부를 향해 하강했고 그 빠른 속도는 코쿠시부의 내비치는 세계로도 간파할 수 없었죠. 코쿠시부는 달의 호흡으로 대응을 했지만 코쿠시부의 팔 하나가 그대로 날아가며 상반신의 반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코쿠시부는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뒤로 물러났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 재생이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들어갔죠. 쿄조로의 칼날을 보니 어느새 혁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코쿠시부는 어떻게 내 녀석이 그 검술을 쓸 수 있는 거지? 그 검술은 초대 염주에 라고 했죠. 쿄조로는 최종 면정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따로 불려갔는데 당규는 귀살대의 비밀문서 초대주들이 써놓은 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는 화염의 호흡의 오리지널 비기는 4가지 하지만 반점을 발휘하지 못한 자는 그것들을 쓸 수 있는 체력이 없기에 그 기술들의 하이요한으로 염호, 연옥 등을 만들어 놨다고 쓰여져 있었죠. 초대 염주는 요리치의 영향으로 인해 반점을 발휘하게 되었고 넘치는 힘으로 화염의 호흡들의 최종 형태를 만들어 놨지만 그 이후로 염주 가문에서 반점의 힘을 발휘한 자가 없었기에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는 기술로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쿄조로는 반점을 발휘했기에 이 기술들을 보고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말을 꺼낸 것이었고 다만 반점을 활용해 이 기술들을 쓰게 된다면 수명이 엄청나게 깎여 나가며 결국 단명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쿄조로는 그 말 듣고도 귀살대 주가 된 이상 이미 목숨은 아깝지 않으며 그저 마음을 불태울 뿐이라며 눈을 반짝였고 그 기술들을 익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쿄조로에게 그 기술들을 사용하면 넌 이 싸움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한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쿄조로는 어차피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널 이길 수가 없으니 목숨을 아까워할 여유가 있을 것 같느냐고 했고 너는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서 귀살대를 배신한 후 혈기가 되었느냐고 했죠. 코쿠시부는 그 말에 부들거렸고 예전 자신이 쥐었던 시절 다른 주들이 반점을 발현 후
최강의 비기들을 만들고 있을 때 자신도 반전을 발언하고 싶어 미친 듯이 수련했었는데 가장 늦게 반전을 발언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들처럼 멋진 기술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 발언 후 비기를 만든 주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나 큰 힘을 써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코코시보는 인간일 때 그런 비기를 만들지 않았고 죽음을 초월한 존재인 혈과 되어 그 기술들을 완성시키자는 생각으로 혈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런 비기는 만들 수가 없었죠. 자신의 수명을 줄여서라도 몸의 모든 것을 불태울 각오를 해야 만들어지는 비기. 코코시보는 이미 죽지 않은 몸이 되었기에 그런 정신력이 나올 수가 없었고 끝내 달의 옵 최종 비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조로는 코코시보에게 다음 공격으로 너의 목을 베겠다. 너 또한 네가 가진 전력을 다해봐라 라고 했고 화염의 호흡 제11형 100호 라고 하며 엄청난 화염의 투기를 끌어올렸죠. 코코시보는 자신의 최대 출력의 달의 호흡을 사용해 그것을 막아보려고 덤벼들었고 쿄조로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염의 호흡 5형태 염호의 반전 발현의 형태였던 100호는 염호보다 훨씬 큰 크기의 호랑이 형태와 함께 호랑이의 날카롭고도 묵직한 발톱과도 같은 검기가 나왔고 코코시보의 달의 호흡 자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 코쿠시보의 목도와 함께 날려버렸죠. 코쿠시보는 인간 시절에 달의 호흡을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때 다른 동료들이 비기를 만들어놓고 죽은 것이 부럽다며 자신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후회 많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쿄조로는 숨을 헐떡이면서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빨리 무장을 찾아야 된다고 뛰어갔죠. 그때 이미 다른 주들은 무장과 한바탕 싸우고 있었는데 많은 주들이 힘을 합쳐 무장에게 덤벼와도 무장의 강력한 척수 공격에 다들 맥을 못 추고 있었고 겨우겨우 접근해 배연해봐도 무장의 재생력 앞에서는 절망을 할 뿐이었습니다. 무장은 수많은 척수를 뻗어 주들에게 날렸고 주들은 저 많은 척수들을 전부 피할 수는 없다며 당황했죠. 그런데 그 순간 파괴살 종식 청은 난정강에 엄청난 난타가 날아오며 그 척수들을 전했고 무장의 품쪽으로 아카야 뛰어들어가 무장의 면상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무장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일그러진 얼굴을 재생하며 이렇게 강한 혈기로 만들어준 나에게 무슨 짓이지? 라고 했고 아카야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나는 그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고 했던 건데 넌 내가 지키고자 했던 이들을 모두 죽였으니 강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고 코유키와 케이조를 죽인 원수를 갚겠다며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때 무냐는 흥분에 흐트러진 아카자의 복부에 촉수들을 찔러넣었고 그대로 아카자를 흡수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아카자의 몸은 순간 마비가 되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화염의 옆 검술이 그 촉수를 잘라냈고 무자는 그 잘린 부분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죠. 무자는 열이 받아 이 날파리 같은 놈들 한꺼번에 전부 죽어라 라고 하며 대규모 폭발 공격을 시전했고 모두가 말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쿄조로는 화염의 옆 제12형 현무라고 하며 화염으로 된 현무를 소환했고 현무의 등껍질이 무자의 공격을 전부 흡수해버리며 상쇄시켜버렸죠. 무자는 자신의 공격을 전부 막아버리는 쿄조로의 모습에 당황했고 그때 아카자가 틈을 노려 무잔을 난타해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끌어줄 수 있겠냐고 했고 자신의 마지막 기술을 사용하려면 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카야는 알겠다고 하며 무잔에게 달라들었고 쿄조로가 투기를 끌어모을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힘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고 아카야는 조금만 더 버텨야 해 라고 하며 무잔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죠. 그때 아카자의 그 기세에 동화되어 다른 주들도 합세했고 각자의 호흡으로 무장의 정신을 배놓았습니다. 무장은 저 멀리서 엄청난 투기가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빨리 표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촉수로 주변에 있는 주들을 날려버리고 길을 모으고 있는 쿄조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자가 무장의 발목을 붙잡아 어허 어디 가시러 가나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라고 했고 그 순간 쿄조로가 화염의 호흡 제14명 청룡 이라고 하며 길게 뻗은 화염의 용이 회전하며 부장에게 달려들었고 부장은 저거 위험하다며 피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카야는 부장의 발목을 놓지 않고 버텼죠. 아카야는 끝내버려 쿄조로 라고 소리쳤고 쿄조로의 청룡이 부장을 덮치며 부장의 온몸을 태워버렸습니다. 청룡은 면옥의 상용한 기술로 이 연격이 최대였던 커다란 공격을 반점의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었고 10연격이 넘는 강력한 공격으로 부장의 갈갈기 찢어버릴 수 있었죠. 부장의 온몸은 혁도의 힘 때문에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파편만 남은 무장 쿄조로는 힘을 다해 쓰러졌고 부장은 어떻게든 6편만 있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다며 꼬물꼬물 도망쳤는데 그때 아카자가 어허 네가 갈 곳은 지옥뿐이라니까? 이라고 하며 부장의 남은 6편을 주먹으로 으깨버렸고
부자는 비명 끝에 소멸하게 되었죠. 모두가 드디어 끝났다며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쇼요로는 눈을 뜨지 않았고 아카야는 이 녀석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며 흔들어 봤지만 미동이 없었습니다. 아카야는 이봐 이거 농담이지?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죠. 그때 타마요가 다가와 쇼요로에게 어떤 주사를 놨고 아카자에게도 어떤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눈을 뜬 아카자 얼마나 시간이 흐르는가 체감이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 인간으로 돌아와 있음을 알게 되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 옆에는 쇼요로가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쇼요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 자식 나보다 먼저 가지 말란 말이야. 이제 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냐고 라고 했죠. 그때 피식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아 뭔가 오해를 했나 보군. 나는 며칠 전에 이미 깨어났는데 방금은 낮잠 중이었다. 라고 쇼요로가 부리부리한 눈을 하며 일어났고 아카야는 민망함에 쇼요로에게 헤드락을 걸며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죽는 게 낫겠어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동안 연구해온 인간이 되는 약을 완성시켰고 그 약이 혹시라도 반점으로 인한 과부하에도 효과가 있을까 해서 쇼요로에게 주사를 했는데 반점기술 사용 후 세포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쇼요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죠. 부장의 소멸로 인해 귀살대는 해체하게 되었고 모든 주들은 각자 흩어져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뒤 쇼요로는 연주 미츠유와 결혼 후 렌고쿠 도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검사를 알려주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검사 부부가 운영하는 렌고쿠 도장은 평판도 좋고 많은 이들에게 행복한 가르침을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 제자가 울면서 쇼요로에게 뛰어왔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옆 도장 녀석이 남자는 칼이 아닌 주먹이라고 해서 화가 나 다퉜다고 했죠. 쇼요로는 그 말 듣고 그 아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옆집 도장에 찾아갔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그런 거냐며 다이르자 그 아이는 우리 관장님이 남자는 주먹이라고 했어 라고 했고 그럼 남자는 주먹이지 라고 하며 하쿠지가 나왔습니다. 하쿠지는 인간이 된 후 케이류의 도장을 이어받게 되었고 최강의 무술가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죠. 이 둘은 케이류와 신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웃집에 도장을 열어 티어케이어 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고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쇼요로와 아카자가 절친이었다면 가상 시나리오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리지널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만큼 꽤나 장편 시나리오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셨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